안녕하세요.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이 QR코드를 찍어야 되잖아요. 전자출입명부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귀찮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봤습니다. 먼저 빅스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빅스비 버튼을 누른 다음에 QR 체크인 하면 QR코드가 바로 나옵니다. 물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어플리케이션에서요 QR 체크를 위한 이 체크인을 미리 사전에 한 번만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아까 전처럼 편하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. 휴대폰 잠겨있는 상태에서 QR 체크인 손쉽게 열 수가 있습니다. 이 다음 번호로 편한 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네이버를 이용하는 건데요. 플레이스토어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체크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이것도 한번 체크인을 해 두시면 이후에 앱 화면에서 곧바로 그냥 원터치로 한 번만 누르면 바로 QR코드 체크인이 나와서 다른 것들은 한 번 두 번씩 눌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원터치로 바로 QR 체크인을 할 수 있습니다.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한 지 꽤 됐는데 어르신들은 아직도 이게 가끔씩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빅스비까지는 활용을 못하더라도 전자출입명부 앱을 설치해 놓으시면 바로 원터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동일하게 네이버 앱을 사용 중일 때요 빅스비로는 QR 체크인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요 구글 어시스턴트하고요 애플 시리에서는 음성 명령을 내려도 QR 체크인을 바로 열어주지 않더라고요. 이 부분은 오랜만에 빅스비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.